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겸 비공식 방탄 전도사 MC 선아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정말 비공식적으로 방탄에 대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제 63회 그래미 시상식이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 미국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미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USA Today라는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Brutally Honest Reviews of Every Grammys 2021 Performance Including WAP and Dynamite. WAP과 Dynamite를 포함한 Brutally Honest Review. 아주 잔인하리만치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어. 1등부터 20등까지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뽑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참 미국인들이 굉장히 솔직해요. 네. 그래서 1위가 누굴까요? 아휴, 아시면서. 보셨잖아요, 어제. BTS 다이너마이트였는데요. 자, 뭐라고 썼냐면요. The adrenaline rush we needed after a night full of exhaustingly endless performances.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피곤할 만큼 많은 무대 뒤에 우리는 아드레날린이 필요했어. 활력소가 필요했어. Shining through with a little funk and soul as the dynamite chorus proclaims. 다이너마이트 가사에 나오는 Little Funk and Soul을 가진 아주 빛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BTS had undeniable charisma. BTS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어. And swoon-worthy vocals. swoon-worthy라는 건 기절할 만큼이란 뜻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멋진 음색과 그리고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They danced against the majestic Seoul skyline. 네, Majestic Seoul Skyline이라고 하면 서울의 멋진, 눈을 뗄수 없는 멋진 야경을 뒤로 한채 그들은 춤을 추었어. 이러면서 이제 1위를 주었습니다. 예, 아, 정말. 네, 미국인들도 다 이렇게 느낀 거죠. 어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팬들이 유입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아, 너무 잔인해. Brutally Honest 하네요, 진짜. 16위에 Roddy Ricch라는 분이 16위를 했는데, 저는 BTS가 피날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대요, 연주자가. 그런데 그분이 라디 리치인데요. 이분한테 뭐라고 썼냐면요. Roddy closed out the show with a heartfelt take on his new single, Heartless. 라디는 자신의 새로운 싱글인 Heartless라는 노래로 어제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Unfortunately for him. 너무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야. Unfortunately for him, BTS is an impossible act to follow. 필면은 너무나 완벽한 impossible to follow.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BTS 뒤에 한 거야. 그리고 his more restrained performance wasn't the best way to end the night. 그의 more restrained. 즉, 너무 절제된 그런 무대는 end the night. 그래미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기에는 best way가 아니었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뭐 저의 의견이 전혀 아니고요. USA Today라는 곳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어떤 또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미 수상 불발이란 말씀은 안 된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 자체가, 단독 공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업적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미 여태까지 한 번도 팝 부문에서 아시안인이 노미네이트 된적 없기 때문에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엄청난 업적인 거 저희 압니다. 아는데요. 그래도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 세계에서 최고의 노래였잖아요. 빌보드 핫100을 몇 번을 했나요? 정말 대단한 노래이기 때문에 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 그래서 못 탔을 때좀 안타까운 거. 그런 마음인 거죠. 절대로 그래미의 어떤 노미네이션 자체를 깎아내리는 거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대단한 성과인데 마치 뭐 수상을 못해서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BTS가 최고의 그런 가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가수고, 아티스트로서도 최고인데, 상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뭐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은메달 땄을 때다 아쉬워했잖아요. 은메달도 정말 대단한 거 맞고, 뭐 금메달 딸수 있었는데, 은메달 딴 거, 뭐 아쉬웠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뭐 은메달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어떤 팬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
이런 마음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BTS 아미 여러분, 우리 함께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BTS 여러분들 어제 좀 속상하셨을 텐데 의연하게 대처해주고 또 브이라이브에서 아미들 위로해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멋진 모습, 의연한 모습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야경, 서울의 야경 보여주면서 서울 홍보해줘서 한국을 이렇게 홍보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보라해요.